대한민국 정부의 이 같은 사실상 최후 통첩에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신은서 기자가 예상해봤습니다. 북한은 정부의 개성공단 실무회담 제의를 거부하거나 대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두 경우 모두에 대해 중대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공단 내 우리 인력 철수 가능성이 큽니다. 안전이 저게 중요하고 그리고 또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 와 있기 때문에 우리 측 그 인원들의 그 철수 명령이 우선적으로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근로자들이 철수하면 즉각적인 공단 폐쇄보다는 정상화를 위한 타협점을 찾는 노력을 본격화할 수 있습니다. 금강산 때처럼 북한이 자산을 몰수할 것을 막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투자한 모든 것을 자체로 지금 아마 덩결 또는 자체를 환수할 거로. 북한이 조건을 내걸면 복잡해집니다. 최고조는 모독에 대한 사과 같은 정치적 요구는 우리 정부가 분명히 거부한다는 입장입니다. 임금 인상 등 실무적인 조치를 타진하면 비상시국인 만큼 대화의 고리로 삼을 수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북한이 우리 근로자들을 인질로 삼거나 기자재 운반을 막으면서 충돌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북측은 군인들을 출동시킬 텐데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 기간 동안 개성공단에서 돌발 상황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개성공단 사태에 대해 정부가 조만간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